안녕하세요. 서른쯤의 아웃도어입니다. 오늘은 치악산입니다. 황골탐방센터에 왔습니다. 코스는 입석사를 거쳐 황골삼거리, 진어미제, 비로봉을 찍고 원점액이 할 예정입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오늘의 산행 멤버입니다. 새로 산 바람막이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. 예보상으론 분명히 맑음이었는데 현재 곰탕 속에서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나마 계단이니까 살만한 것 같아. 썩센 아스팔트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입석사에 도착합니다. 저긴 내려올 때 한번 가보자.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. 지금은 이렇게 계곡이 얼어있는데 흐르면 그 물소리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와. 이게 바로 치악산의 매력이지. 곰탕아 풀려라. 그래도 완만한 길이라 지금 너무 행복해. 날씨는 좀 풀렸지만 그래도 눈이 남아있는 걸 보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해 첫 눈꽃인 것 같아요. 너무 멋집니다. 아! 나 맥슬라이스 당했어. 아! 아따가! 이게 완전 눈꽃 빙수인데? 눈꽃 빙수를 맞다 보니 슬슬 하늘이 열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, 똑같아서. 아, 왜 민간인이 위장을 하냐고. 진어미제에서 하늘이 열렸고 그 반가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힘을 잘못 써서 쥐가 나고 맙니다. 앉아, 앉아. 여기 앉아. 앉아있어. 상해에서 대박으로 바뀌나요 이거. 아 근데 진짜 지났어. 내가 하는 거기가 나 못 보내야 되는데. 어떻게 진화민지에서 지가 나냐고. 지학생은 좋아 진짜. 왜냐면 내가 와서 그래, 내가. 다 왔다. 비로봉에 도착하였습니다. 오랜만에 등산이라 오르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보니 그런 게 싹 다 날아갔습니다. 점심은 트위스터 그리고 갓김치 컵라면입니다.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? 치악 불패, 지난 남대봉의 눈꽃, 그리고 가을의 단풍, 오늘 비로봉 눈꽃까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치악산입니다. 약 5시간의 치악산 황골탐방센터 비로봉 원점회기 산행을 마쳤습니다. 올라갈 땐 겨울이었지만 내려올 땐 봄이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